여러분에게 딱 맞는 집을 찾아드리는 딱이 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문학동에 나와 있습니다. 문학동 복층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4억대 분양받으실 수 있는 정말 넓고 예쁜 복층입니다. 테라스까지 보유하고 있는 복층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현장 총 4동 36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보시는 것처럼 100% 이상 자주식 주차 완비되어 있고요. 전기차 충전 시설까지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타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고 이 집 분양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기준층, 복층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세대가 다 분양을 마쳤고요. 이제 몇 세대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가 분양을 하고 있는 중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러면은 복층 만나러 지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딱이 집. 네, 저는 지금 현관 입구에 서 있습니다. 현관부터 환하고 넓습니다. 신발장은 오른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위아래 아래쪽에 뜨임 시공 그리고 허리 절개 시공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왼편으로 일괄 솔등 스위치 존재하고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실 때 껐다 켰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골드 프레임에 3연동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부드럽게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사합니다. 올 화이트고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는 복층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오른편으로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메인 욕실이 정말 깁니다. 쭉 들어오는 욕실이고요. 욕실 폭이 넓기 때문에 샤워하시면서 샤워 칸막이가 따로 없다 하여도 물이 많이 튀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바라기 샤워 수전과 샤워기, 선반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세면대와 자변기, 선반과 거울 달린 수납장까지 딱 떨어지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오른편은 메인 욕실이었고요. 왼편으로 방 두 개 있습니다. 3번 방과 2번 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방입니다. 방 사이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2799에 3455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한쪽으로 긴 방입니다. 붙박이장 짜 넣으시고 침대와 책상까지 잘 들어가는 넉넉한 사이즈고요. 채광과 통풍을 위한 창도 넓게 빠져 있습니다. 천장에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 각 방 온도 조절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 만나봤고요. 옆쪽으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2788에 3552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긴 방입니다. 가구 배치하기에 좋고요. 성인 자녀가 이 방을 쓴다고 하더라도 작지 않은 공간 확보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온도 조절 장치 설치되어 있고요. 이 방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이 공간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공간에 책상을 놓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화장대, 뭐 기타 딱 생각나는 공간 있으시죠? 저는 이 공간 붙박이장 짜겠습니다. 딱 짜서요. 이불 넣고 옷 넣고 불필요한 짐들 넣는 공간으로 깔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저는 복도를 따라서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층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복도 진짜 넓습니다. 정말로 팔을 쭉 펴고 흔들어도 닿지 않을 정도의 넓은 복도라는 거 장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옆쪽으로 수납을 위한 공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아래 가운데는 예쁘게 디퓨저라든지 액자 넣어서 인테리어 하시면 좋겠고요. 오른편으로 비밀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여기는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요 공간 통해서 복층 올라가실 수 있겠고요. 1층 만나보고 조금 있다가 복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아래 공간을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주셨습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캠핑 장비 넣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멀리 나가실 필요도 없이 여기다 장비 넣어서 문 딱 닫아놓으면 정말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옆쪽으로 주방 있습니다. 주방 공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 집은 그냥 넓다 넓다 넓은 집입니다.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설치해 주셨고요. 손잡이는 골드 느낌으로 예쁘게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아래쪽으로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셨고요. 식기세척기는 기본 옵션으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거울목 수전 설치해 주셨고요. 싱크볼은 깊고 넓게 잘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냉장고 자리는 두 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두 대 들어가고요. 요즘 좋아하시는 3-in-1 냉장고 비스포크나 오브제 시리즈 쓰고 싶으신 분들은 가운데 요거 나무예요. 철거해 내시고 냉장고 쫙 붙여가지고 인테리어 효과 더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대 겸 식탁 공간이기 때문에 예쁜 의자만 놓고 이 공간 식탁으로 쓰셔도 되겠고요. 그래도 나는 식탁이 필요해 라는 분들은 옆쪽이나 앞쪽 공간에 식탁 설치도 가능하겠습니다. 주방 공간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안방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방 공간입니다. 지금 DP가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썰렁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와 함께 상상의 나래를 마구마구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3600에 35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양쪽 다 열자가 넘는 방이고요. 침대 넣으시고 한쪽으로 붙박이장 짜 넣으셔도 공간이 협소하지 않다는 거 장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장에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개별 온도 조절 장치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뒤쪽으로 다용도 공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용도 공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 공간입니다. 공간 정말 넓게 잘 확보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타일 처리해 주셨는데 여기는 강마루로 마무리해 주신 모습이고요. 탄성코트 깔끔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제가 이 집의 주인이라면 저는 여기 중간에 커튼 하나 설치할 것 같아요. 보일러가 보이지 않게 불필요한 짐들 같이 적체하는 용도로 공간 나눠서 쓸 것 같고요. 수전이 빠져 있습니다. 세탁기나 워시타워 이쪽에 설치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빨래 건조대 여기다 설치하고 빨래 넣으시는 것도 정말 좋겠습니다. 다용도 공간까지 다 만나봤고요. 이제 드레스룸이랑 부부 욕실 만나러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드레스룸 공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냥 뻥 뚫어놨어도 되는데 보이시죠? 파티션 칸막이를 설치해 주셨어요. 안에 예쁘게 정리가 되면은 밖에서 보는 것도 예쁘지만 행여나 혹시나 조금 지저분하면은 같이 지저분해져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쁘게 파티션 칸막이 설치해 주셨다는 거 장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시스템 장도 서랍장 있는 고급 시스템 장으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이 느낌 그대로 설치해서 지내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부부 욕실 있습니다. 부부 욕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부 욕실은 아직 공사가 안 끝났어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해 주셨고요. 요 자리는 뭐겠습니까? 수납장 들어올 자리, 거울 들어올 자리입니다. 세면대와 좌변기 그리고 샤워기까지 잘 설치되어 있고요. 조금 부족하지만 요 공간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공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거실입니다. 거실 정말 넓습니다. 제 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어요. 무야호! 정말 넓은 거실이고요. 거실 폭은 4300 나오는 넓은 거실입니다. 한쪽 벽면은 웨인트 코팅 처리해 주셨고요. 한쪽은 고급 타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예쁜 조명도 군데군데 설치해 주셨고요. 무드등과 간접 조명까지 설치해 주셨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채광과 통풍을 위한 창이 넓게 빠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현장 창호는 모든 방이 다 KCC 제품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최고급 폴리싱 타일, 그리고 각 방은 최고급 강마루로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인테리어를 화이트 톤으로 맞춰 주셔서 정말 깨끗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 전해준 심플하면서도 아름다운 느낌이 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오늘 집 소개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는 이제 복층 만나러 2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계단을 통해 2층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층 공간 만나러 가보시죠. 딱 이 집이죠. 저는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복층 계단이 굉장히 안정적인 복층이에요.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이와 함께하는 가정이라도 복층 계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복층인데 층고가 이렇게 높고 이렇게 길어도 되는 겁니까? 정말 넓어요. 제가 뒤로 가볼게요. 끝도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폭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줄자의 성능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와!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10미터가 넘는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넓은 복층이고요. 층고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고는 2.018 나오는 층고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남성분들 키 크시잖아요. 그래도 2미터가 넘는 남성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냥 편하게 걸어 다니셔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옆쪽으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다 짜 넣어주셨습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이라면은 자녀들 여기 놀이방으로 쓰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공간 분리도 가능해요. 이 벽을 기준으로 공간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이 많다라면 공간 활용을 잘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층이라고 했는데 보일러 시설이 따로 갖춰져 있습니다. 2층이 춥지 않습니다. 개별 온도 조절 장치 있기 때문에 복층 온도만 따로 관리하실 수 있다는 장점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 보이시죠? 미니 싱크 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테라스 보여드릴 거잖아요. 밖에서 바비큐 하시고 여기서 간단하게 애벌 설거지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음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동선상 거리가 멀잖아요. 여기서 바로 받으면 됩니다.
자기야 설거지 할 거 줘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서 바로 세척하실 수 있는 얼마나 편합니까? 정말 활용도 높은 주방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예요. 테라스 보러 나갈 건데요. 테라스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캠핑장에 온 것 같은 테라스 공간입니다. 자 테라스 공간입니다. 제가 아까 자루 쟀을 때 10m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공간이 모두 테라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채광이 정말 좋고요. 뻥 뚫린 테라스이기 때문에 바비큐 파티라든지 이불 빨래 넣는 용도로 쓰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 겨울에는 추워서 못 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 집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라스를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요. 이렇게 폴딩 도어까지 해주셨어요. 자, 눈이 막 펑펑 오는 날은 밖에서 호호 하면서 고기 구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공간 손님 초대해가지고 홈파티 하시면 돼요. 여기서 비도 보고 눈도 보고 이 공간 자체를 힐링하는 장소로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테라스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테라스 공간 정말 여유롭게 확보되어 있고요. 복층에 테라스를 찾으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현장입니다. 정확한 분양가는 온라인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4억대 분양받으실 수 있는 복층 테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줄자로 하나하나 사이즈 다 재드렸어요. 이렇게 사이즈 좋은 복층이 4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동 좋은 거 다 알고 계시죠? 복층 찾으시는 분들,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 바로 문학동입니다. 영상 보시고 빠르게 연락 주세요.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고 자세하고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이 집의 여친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웃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